사람이 사람에게 와서 꽃으로 피어나다. 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이 세상엔 잊혀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길이 기억돼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삶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불꽃처럼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이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도록 꽃보다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지니며 기적과 같은 고귀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 이태석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스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은 10남매 중 9째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고 홀로 삭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희망이자 가족의 꿈이었던 신부님은 의사로서의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사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2001년 오랜 내전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땅,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남수단 톤즈로 떠나셨습니다.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사제이자 유일한 의사로 하루 3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밤을 새워 치료하셨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학교를 짓고 공부를 가르쳤으며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치료해주기 위해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희망을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준 이태석 신부님은 2008년 11월 휴가차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1년간의 투병 중에도 하루빨리 톤즈 마을로 돌아가 아이들을 만나기를 희망했지만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2010년 1월 14일 48배 젊은 나이로 불꽃 같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부님이 선종하신 지 올해로 11년, 남수단은 2020년 내전 종식을 위한 과도정부가 출범되며 불안했던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아이들은 배움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태석 신부님이 계십니다. 남수단 정부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교과서에 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수단의 의과대학에는 이 신부님의 제자가 40~50명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불꽃 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톤즈의 빛이 되어주셨던 이태석 신부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와 사랑을 전해주셨던 신부님.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제자들은 신부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부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입니다. 2009년 5월 말 생활성서사에서 발행된 이 책에는 신부님께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지냈던 8년가량의 기록과
신부님이 평생 품어왔던 모든 이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자세들, 그리고 신부님의 소망이자 사랑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년 전 경비행기를 타고 수단의 톤지에 도착해 짐을 막 풀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막상 믿음의 용기로 도착하긴 했지만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기후, 채소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료품들이 많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피부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닌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한없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지천으로 깔린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2칸 방이 있는 작은 보건소 수준의 병원이지만 모든 건축 자재를 톤지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심지어 못 하나까지 인근 국가인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조달해야 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불쌍하고 가난한 병자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공사를 시작할 즈음에 마을을 둘러보니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시급한 일이었지만 학교가 없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도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에 다시 벽을 쌓고 지붕을 얹고 창문을 만들고 문을 다니 비가 와도 쓸 수 있는 깔끔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처음 수업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이 절로 나왔으며 젊은이들, 특히 가난한 젊은이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또다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전쟁과 가난으로 생긴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와 오르간으로 시작된 음악반이 4년 뒤엔 트럼펫, 클라리넷, 트롬본, 튜바 등의 악기로 구성된 35명의 브라스밴드부로 성장했습니다. 음악을 너무나도 쉽게 배우고 연주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의 피에 음악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이 아이들에게 미리 탤런트의 싹을 심어놓으신 하느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에 또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8년 세월을 뒤돌아보니 여러 고비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세월 곳곳에서 하느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필요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아프리카 수단의 남쪽 지역에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 톤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 자체에만 이끌리지 말고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가면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톤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은총 가득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 섭리에 참된 도구로서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하느님 은총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남부 수단의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2009년 성모 성월에
이태석 신부. 거기 가서 이제 애들 보니까 그 전쟁 중이라서 애들이 보통 그 심성이라는 것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서 그 가족들이 죽어가고 총에 맞아 죽어가고 폭탄 맞아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본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으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풍금 위의 어린 예수님 미소.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적 무척이나 음악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시절 목소리가 가늘고 높아 청년 성가대의 소프라노로 활약을 했고 중학교 땐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독창과 작곡을 배워 콩쿠르에 나가 여러 번 입상을 하기도 했던 걸 보면 음악적 끼가 어느 정도 있었던 모양이다. 어떤 종류이든 악기만 보면 나의 가슴은 콩닥콩닥 설레기 시작했고 한 고집 했던지라 악기를 처음 대할 땐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져 며칠 내에 결판을 내곤 했다. 악기 중에서도 유난히 나를 설레게 한 악기는 피아노다. 피아노의 빠르고 경쾌한 소리는 혀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솜사탕 같았고 깊고도 장엄한 베이스 건반 소리는 마치 피아노의 나무망치가 내 영혼 깊은 곳에 베이스 연을 사정없이 두들겨 대는 것 같았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하지만 필이나 기타 같은 간단한 악기야 꼭 사지 않아도 주위에서 빌리든지 하여 어떻게 해볼 수 있었지만 많아야 동네에서 한두 집 정도만 피아노를 가지고 있던 때라 레슨을 받는 것 외에는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 시절엔 피아노 레슨은 부잣집 아이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야 강렬했지만 10남매의 학교 공납금을 대기도 빠듯했던 집안 형편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조를 수는 없었다. 옳게 한번 때를 써보지도 못한 채 피아노에 대한 열정을 스스로 포기하는데 적지 않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다행히 성당에 가면 피아노는 아니지만 풍금은 칠 수 있었다. 성가책을 교본 삼아 혼자서 레슨 아닌 레슨을 시작했고 몇 달 후엔 어린이 미사 반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풍금 연습을 위해 오후 대여섯 시쯤 성당에 가곤 했는데 풍금은 진노랑 오후 햇살이 내려앉는 그런 곳에 놓여 있었고 묘하게도 제대 위 십자가의 예수님 시선도 풍금이 있는 곳에 닿아 있었다. 풍금을 치면서 내 얼굴을 강하게 비추던 오후 햇살을 자주 의식하곤 했고 때로는 내 얼굴을 비추던 것이 햇살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던 예수님의 따스한 시선이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성당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단순한 풍금 연습 시간이 아니라 피아노를 짝사랑하며 풍금을 치던 가난한 한 소년을 달래며 지켜봐 주시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성애를 피부로 느낀 소중하고 은혜로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다. 어느덧 30여 년이 흘러 지금은 지구의 반대쪽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 와 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도 상처받고 부서져 있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피리와 기타, 그리고 오르간으로 시작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 많이 어려우리라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 몇몇은 피리는 물론이고 기타를 배운 지 하루 이틀 만에 노래를 불러가며 제법 빠르게 쳐대기 시작했고 아이삭과 바보야와 같은 천재적 재능을 지닌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오르간을 양손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 처음 악기를 대할 때 콩닥거리던 가슴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진흙에서 진주를 찾은 느낌이었고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먼저 이곳에 오셔서 이곳 아이들에게 작은 씨앗들을 미리 뿌려놓으셨군요. 당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싹을 잘 틔울 수 있게 물과 거름을 잘 챙겨주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은인들의 도움으로 2년 전에 브라스밴드부 악기들을 준비했다. 트럼펫, 트롬본, 클라리넷 등의 악기들로 구성된 35명의 제법 큰 밴드였다. 나도 직접 만져보기는 처음인 악기들이었다. 새 악기를 대하는 나의 가슴. 여전히 콩닥거리기는 했지만 그때는 달랐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진정하자, 진정해 라고 자신을 억누르며 악기에 끼어있는 설명서를 읽어가며 이렇게도 불어보고 저렇게도 불어보고 이리 뚝딱 저리 뚝딱 일주일 후에 모든 악기들의 기본 스케일, 음계들의 자리와 악기를 제대로 부는 요령을 터득해 아이들을 위한 레슨 준비가 완료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첫 곡을 합주하려면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리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이틀 만에 적어도 한 옥타브 음계의 소리를 쉽게 불어대고 있었다. 대단한 아이들이었다. 둘째 날 저녁, 부랴부랴 첫 곡 주 찬미하라, 라우다테 도미눔을 편곡하여 맹훈련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어려운 금관 악기들을 소치는 아이들이 풀필이 불듯이 쉽게도 불어댔다. 합주 연습 후 나흘째 되는 날, 첫 합주곡을 다 같이 연주해냈다. 그날의 그 감격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그날은 이곳 톤즈에서 수십 년간 울려 퍼지던 총성 대신 클라리넷과 플루트, 그리고 트럼펫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처음으로 울려 퍼진 의미 깊은 날이었다. 연주가 끝난 후 총과 칼들을 녹여 그곳으로 클라리넷과 트럼펫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음악을 통해 활동하시는 주님의 흔적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밴드를 시작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천사의 양식, 파니스 안젤리쿠스라는 클래식 성가를 시도해보았다. 아이들이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곡을 시작하면서 신금을 울리는 장엄하고 느린 곡들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트별 연습이 끝난 후 합주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곡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렇게 거룩하고 장엄한 느낌으로, 아니 마치 깊은 관상기도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툭툭 불거져 나오고 싶어하는 교만의 본성을 절제하며 애절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아름다운 선율이 피아니시모로 나오다가 후반부엔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을 표현하기라도 하듯 소프라노색의 트럼펫이 클라이맥스를 이끌어가고 그 뒤를 바리톤색의 트롬본이 뒤따른다. 감동이 나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고 무아지경으로 음악에 몰입되어 뜨겁게 상기된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몇몇 아이들 눈에는 진주 같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충만함이 나를 전율케 했다. 천상 낙원의 음악이 바로 이런 것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곤 짧은 시간에 나의 삶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피아노 레슨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가난 때문에 성당에서 풍금만을 쳐야 했던 것, 얼굴을 따갑게 내리비추던 성당의 오후 햇살과 십자가 위에서 따스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곳의 가난, 전쟁, 파괴 등이 하나의 영상처럼 지나갔고 가난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소중한 탤런트를 받은 이곳 아이들의 모습이 나의 어릴 적 모습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주체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나의 과거와 수단에서의 선교사로서의 현재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하느님에 의해 짜여진 하나의 짜집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 풍금을 치고 있을 때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그때 이미 훗날 내가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며 그때부터 나의 삶을 짜실 계획을 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으며 지금껏 계속 곁에서 지켜봐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보잘것없는 미천한 나에 대한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의 눈물이 장맛비 내리듯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주님의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음악이라는 내 삶의 작은 틈을 통해 흘러들어와 이젠 내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내 삶이 독립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삶의 일부이기도 하며 이곳 사람들의 삶도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각기 다른 삶들의 조화로운 섞임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을,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천사의 양식이라는 성가를 들으며 깨달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진작 깨달았으면 이 먼 곳까지 오지 않았어도 되었건만. 머리 나쁜 중생에게 이 간단한 깨우침을 주기 위해 이곳 아프리카까지 보내셨으니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는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인가 보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곳 아이들의 삶을 한올한올 짜실 것이다. 각기 다른 형태와 색깔로 짜집기를 하시겠지만 나의 삶이 이곳 아이들의 삶의 짜집기에서 작지만 꼭 필요한 귀퉁이 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특별한 여행. 여행을 할 기회도 많은 편이고 또 유난히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 모습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지프를 타고 이동 진료나 미사를 위해 멀리 떨어진 공소를 방문하는 것도 꽤나 즐거운 미니 여행이다. 2미터가 넘게 자란 풀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 대충 감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도끼와 낫으로 나무를 자르고 풀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면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땐 노루나 원숭이 등의 야생 동물들이 나타나 무료 사파리를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밴드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짜릿하고 신나는 여행이다. 몇 년 전 로마에서 한 추기경님이 교구 설정 50주년 행사와 이탈리아 정부에서 시공한 철제다리 축성식을 위해 이곳 룸벡 교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브라스 밴드부가 그곳에 초대되었다. 그래서 행사 하루 전날
5톤짜리 트럭을 타고 120km나 떨어진 룸벡으로 가야 했다. 트럭 뒷칸에 악기와 35명의 아이들을 실어놓으니 말 그대로 콩나물 시루였다. 길이 험해 시속 15에서 20km 정도밖에 속도를 내지 못해 8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행이었지만 머리와 눈썹에 밀가루처럼 뽀얀 먼지를 뒤집어써 우스운 모습을 하고서도 아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제잘대거나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들의 삶과 비슷한 8시간의 트럭 여행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다. 룸벡에 도착한 다음 날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새벽부터 유니폼을 차려입고 악기를 준비해 말이 공항이지 흙길에 활주로가 있는 공항으로 향했고 환영행사가 끝나자마자 교구 설정 행사가 있는 성당 앞마당으로 서둘러 가야 했다. 팡파르를 울리기 위해 항상 주요 인물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하니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이 빠듯했다. 행사는 12시쯤에 끝났지만 그곳에서 다시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완공된 다리 축성식에 가기 위해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다시 트럭을 타고 움직여야 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하루 종일 굶은 채 그렇지 않아도 힘든 관악기들을 온종일 불어대야 했다. 다리 축성식에서 돌아올 땐 모두가 초주검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해 시원한 콜라 한 병씩을 사주기로 하고 룸벡에 돌아오자마자 트럭을 타고 레스토랑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냉장고가 있어 외국인들만 갈 수 있고 콜라 한 병에 5,000원씩이나 하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겐 생전 처음 보는 콜라. 냉장된 차디찬 콜라는 더더욱 처음이었기에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했다. 생전 차가운 것을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병을 맨손으로 잡지 못해 휴지로 싸서 잡고 마시는데 톡톡 쏘는 탄산가스가 코에 부딪혀 마시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콜라 한 병으로 아이들은 너무나도 행복해했다. 콜라를 마신 뒤 식당의 외국인 손님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왔으며 원하면 즉석 연주도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니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아프리카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만난 그럴싸한 밴드 복장의 흑인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기했는지 카메라와 비디오를 챙겨들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로 모여들었다. 연주가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한 사람이 일어나 내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안에 지폐 한 장을 담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자를 돌리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계획에도 없던 길거리 집시 음악회가 되어버렸다. 생각보다 짭짤한 수입이었고 주인도 즐거웠던지 콜라값을 받지 않았다. 육체적으로는 힘든 여행이었지만 나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지난달에는 톤지에서 200km 떨어진 쿠아족이라는 곳에 남수단 대통령이 방문을 하였는데 그곳에도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시간이면 충분할 거리이지만 아침 6시에 출발해 저녁 7시에 도착했으니 장장 13시간이 걸린 험한 길이었다.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 범람한 강물에 잠긴 다리 때문이었다. 강물이 빠지기를 서너 시간 기다려보았지만 빠지기는커녕 폭우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트럭에 탄 채 물을 건너보려 시도했지만 차가 진흙 속에 빠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작되는 행사를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까진 도착을 해야 했기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을 트럭에서 내려 머리 위에 이고 강물을 건너기로. 정말 장관이었다. 30여 명의 아이들이 입에 신발을 문 채 작은 부, 큰 부, 트럼펫, 색소폰, 플루트, 클라리넷 등의 악기와 개인 짐들을 머리 위에 이고
허리춤까지 오는 강물을 일렬로 건넜다. 마침 운 좋게도 강 건너편에 다른 트럭이 있어 그걸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하니 벌써 10만 명은 좋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트럭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들이 일제히 우리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빨간색 모자에 금색 실자락이 철렁거리는 내가 봐도 정말 화려한 원색의 유니폼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금빛 악기들은 이런 것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하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을 보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 브라스밴드를 보고는 그 주위를 둘러싼 채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도착해도, 아니 대통령이 그곳을 떠날 때조차도 대통령은 안중에 없고 그들의 시선은 밴드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우리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밴드 아이들 때문에 그곳 아이들이 두 패로 갈라져 다투기까지 했단다. 한 패는 아니다, 유니폼을 입고 멋들어지게 연주하는 아이들은 분명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에서 온 아이들이다 하고 우기고, 다른 한 패는 아니다, 미국에서 온 아이들이 아니고는 저럴 수가 없다 라며 우겨대다 결국엔 두 명의 대표를 보내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기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다툼에 조금 우쭐해지기도 했지만 너무 재미있어 땅을 뒹굴며 웃어댔다. 체중이 4-5kg이나 빠지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여행이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체험이 되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은 맨발로 장미덩굴을 걷는 것과 같다는 돈 보스코 성인의 말이 떠오른다. 청소년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사는 삶은 겉으로 보기엔 장미꽃과 같은 화려한 삶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미꽃에 감추어진 가시들처럼 항상 따르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그들과 함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에 필요한 인내심이 있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하지만 가시들 때문에 생긴 발바닥의 굳은 살 덕에 미래의 험난한 정글을 그들과 함께 쉽게 헤쳐나갈 수 있기에 가시처럼 많은 어려움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여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스팔트와 같은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요철이 많은 흙길도 있다. 때론 산을 건너야 하고 때론 맨발로 강물도 건너야 하기에 쉽지 않은 여행이지만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기에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기에 더욱이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천국의 열쇠. 우리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오기 위해 하루나 이틀 또는 3-4일을 걸어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먼 곳의 숲속 마을로 이동진료를 나간다. 지프에 약품 상자와 물, 그리고 비스킷과 옷 등을 싣고 아침 일찍 출발해 마을에 도착하여 차 경적을 울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모여든다.
진료를 받아 약도 받고 운 좋으면 주사까지 맞을 수 있는 두세 달 만에 한 번 오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8년 전 초나라는 나 환자 마을로 진료를 나갔던 그날의 일은 아직도 나의 가슴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진료를 마친 뒤 나 환자들에게 다달이 배급하는 강냉이와 식용유를 나누어 주었다. 한 어머니가 67살 정도의 딸아이를 데리고 와 나병이 아니냐며 몸에 난 반점들을 보여주었다. 피부 신경 검사를 해보니 간단한 체부백선, 무좀이었다. 어머니에게 다행히 나병이 아니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하자 기뻐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아주 서운해하며 딸아이의 손을 잡고 힘없이 돌아섰다. 어머니의 손에 쥐어져 있던 강냉이와 식용유를 담아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비닐 포대와 작은 깡통이 눈에 들어왔다. 아뿔싸 모녀가 슬퍼하는 이유를 그때서야 알아차렸다. 허탈하게 되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뒤로 살짝 불러 강냉이와 식용유를 주긴 했지만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나병에 걸렸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 가슴이 저려왔다. 원수 같은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화가 치밀어 올라온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게 하는 나눔의 정신이 부족한 이기주의적인 사회구조가 그 화의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빚만 있고 부가 없는 이곳은 말 그대로 빈부의 차가 없는 곳이다. 모두가 가난한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나 환자들이다. 감각이 없어 손과 발에는 항상 많은 상처들이 있고 고름이 터진 상처 때문에 악취 또한 대단하다. 차마 집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움막에서 거처하는 이들은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마음의 상처 또한 깊다. 이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집을 지어주며 간단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마련해주고 가끔씩 마을에 들러 치료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지만 그들의 안과 밖에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기엔 그 모든 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오직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들과 지내면서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보통 이곳 주민들은 약, 주사, 음식 등 모든 것을 무료로 베풀어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들고 와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우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문화의 벽을 깨고 직접 농사지은 호박이나 날씬한 아프리카 토종닭을 들고 와 고맙다는 인사를 한 사람이 8년 동안 딱 세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놀랍게도 나 환자였다. 과부의 헌금처럼 닭 한 마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재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문드러지고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았지만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감각신경이 마비되어 뜨거운 것,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해 손과 발에는 화상이나 상처가 가득하지만 감각신경의 마비를 보완이라도 하듯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나 민감한 영혼들을 지니고 있다. 자그마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를 귀엽고 무언가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영혼 말이다. 그들을 보면서 육체적으로는 완전한 감각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그것들이 나의 것인 양 당연히 여길 뿐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딘 마음이
혹시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흉측한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들 주위로 불러모아 하나 되게 하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1999년 여름, 전쟁 중이던 이곳을 처음 찾아왔을 때 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 부서진 건물과 수족이 없는 장애인들, 거리를 누비는 헐벗은 사람들, 한 동이의 물을 얻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만 하는 아낙네들, 학교가 없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으로 며칠을 멍하게 지냈다.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3-4일이 흘러 있었고 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나 환자 마을을 방문하면서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단순한 인간적인 의지를 넘어서 다른 차원의 특별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고 가장 버림받은 삶이 분명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느낀 예수님은 슬픔의 늪에서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예수님의 부족한 손과 발이 되어 그들과 함께하며 살고 싶은 강한 소명도 느끼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톤즈에서 열흘을 지낸 뒤 떠나오면서 서품을 받은 후 이곳으로 꼭 돌아오리라는 강한 다짐을 가지게 한 것은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신비스러운 힘을 지닌 나 환자들의 삶 때문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로 하여금 소중한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이곳 수단까지 오게 한 것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후회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 주위로 모이게 하고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보잘것없는 나 환자들의 신비스러운 힘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된다. 이러한 나 환자들의 특별한 능력을 보면서 식물인간, 뇌성마비, 뇌졸중, 자폐증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환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가끔 묵상을 하게 된다. 환자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픔을 가슴에 품고 평생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멍에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또 있으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힘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다. 가족을 하나 되게 하고 가족들에게 참된 신앙을 갖게 하며 가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깊게 체험하게 하는 그들의 힘은 신비스럽기 이를 데 없다.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큰 고통의 문을 통과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뜻밖의 큰 은총의 선물을 주는 그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께도 감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오신 작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파견된 천사일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천국의 열쇠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향기. 꼭 신부가 아니더라도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꼭 신부가 되실 결심을 하셨나요?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 많은데 왜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자주 받는 질문들이다. 7년 이상을 이런 내용의 질문을 계속 받아왔지만 지금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얼버무리고 만다. 이런 질문들을 받고 나면 돌아서서 혼자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해보지만 특별하게 딱 부러지는 답을 찾기가 힘들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작게 나에게 영향을 끼친 내 주위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 의사로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도 그랬다. 그리고 어릴 적 집 근처에 있었던 소년의 집에서 가난한 고아들을 보살피고 몸과 마음을 씻겨주던 소신부님과 그곳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도 그랬으며 일찍이 홀로 되어 덜렁 남겨진 10남매의 교육과 뒷바라지를 위해 눈물은 뒤로 한 채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님의 고귀한 삶도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 아름다운 향기였다. 향의 종류와 세기의 정도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자기장과 비슷한 그런 향기 말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향기가 서로 얽혀서 알게 모르게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범위가 좁고 아주 약한 파장을 만들어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파장의 힘이 강할 뿐 아니라 그 미치는 영역이 놀랍도록 크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슈바이처의 삶이 지니고 있던 자기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 사랑의 자기장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강한 힘으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1년 전에 수원 교구에서 세 분의 신부님이 내가 사는 곳에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선교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들어왔다. 남부 수단으로 바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 케냐의 나이로비를 통해 들어왔는데 직접 나이로비로 마중을 나갔다.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신부님들인데도 마중을 나가는 길이 왜 그렇게 즐겁고 들뜨던지 지금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시집간 누나를 찾아오는 친정 동생들을 데리러 읍내로 마중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신부님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숱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연민의 정도 느껴지지만 한국에서의 편안한 사목, 아니 한국에서의 사목도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다른 의미에서의 편안함을 마다하고 전기는 물론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고립된 오지 중의 오지로 스스로 자원해서 온 세 분 신부님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등에 업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고나 할까? 같은 지역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은 곳에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반갑고 가깝게 느껴지던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았다. 열흘 동안 나이로비에서 같이 합숙하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지만 물보다 진하다는 그 피보다 더욱 진한 또 다른 그 무엇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관계,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서로 좀 더 도와주지 못해 안다라는 그런 관계, 하느님이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워 은총을 듬뿍 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피보다 진한 그 무엇이 아니겠는가. 우주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거대한 자기장 아래서 더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서로 조화롭게 꿈틀거리는 비슷한 주파수의 세 분 신부님들과 나의 향기 자기장들이 피보다 진한 관계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3년 전 수원 교구의 최덕기 주교님이 누추한 이곳 수단을 직접 찾아왔다. 어느 신문에 실린 수단에 관한 나의 글을 읽고 마침 사순절이기도 해서 이곳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모금까지 해서 직접 방문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었지만 흙길 활주로에 내리는 주교님을 본 순간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아버지, 그것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온 자상한 아버지를 만나는 것과 같은 감동이 가슴으로부터 흘러 넘쳤다. 주교님과 포옹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폐암 검사를 위해 조직을 떼어놓고 바로 아프리카로 왔는데 수단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 조직 검사가 폐암으로 판정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다 한다. 수단에 머무는 동안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험한 돌밭길을 지프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둘러보며 비참하고 가난한 이곳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였다. 주교님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이곳에 꼭 신부님들을 보내겠노라고 약속을 하였고 약속대로 보내준 신부님들이 바로 1년 전에 온 세 분의 신부님들이니 우리의 이 관계가 어찌 피보다 더 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교님의 향기가, 그리고 새로운 세 분 신부님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자기장과 같은 에너지로 퍼져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 속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예수님 사랑의 자기장을 심어 새로운 삶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 확신한다. 내 삶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얼마나 강한 자기장을 지닌 향기일까? 내 스스로가 맡을 수도 없고 그 세기도 알 수 없지만 그 향기에 대해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 향기를 만들어야 한다. 후각만 자극하는 향기가 아닌 사람들의 존재에, 그리고 그들 삶의 원소적 배열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자석 같은 향기 말이다. 항상 두 손 두 발 갖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도움들이 수단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특히 학생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수단에 오기 전까진 성모님에 대한 남다른 신심도 없었고 특별히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전구를 부탁한 적도 그렇게 흔치 않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 나 자신이 조금씩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그분이 늘 옆에 계신 친구 같고 엄마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완전히 짐을 싸서 수단으로 오기 2년 전인 1999년 8월에 이곳 수단을 우연히 열흘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입구에서 나를 맞이해 주시던 성모님, 나 환자들이 쓰던 집을 고쳐 만든 허름한 수도원 입구 베란다 지붕 위에 계셨던 목각 성모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전쟁 중에 어느 한 아랍인으로부터 수백탄의 총알을 맞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의 성모상이었다. 대충의 윤곽은 남아있었지만 전체의 형태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 성모상의 모습을 보면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성모님이 그 무언가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고통 중에서도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가지런히 합장한 아름다운 두 손의 슬픈 윤곽은 아직도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너무 많이 부서져 결국 땅에 묻었지만 그 목각상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 악의 회개를 위한 성모님의 피눈물의 기도에 대한 의미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이곳의 내전 중에 많은 이들을 괴롭히던 안티노비라는 놈이 있었다. 안티노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쓰이던 소련제 비행기인데 전쟁 중에 잊을만 하면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가 폭탄을 떨어뜨려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장본인이다. 굉장한 소음을 내는 그 비행기에 묵직한 금소금이 주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와 사람들의 피를 말려버린다. 일단 이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던 것을 멈추기 때문에 마을은 쥐죽은 듯 조용해지며 사람들의 쫑긋해진 귀는 그놈이 움직이는 곳으로 함께 따라 움직인다. 폭풍 전야와 같은 무시무시한 고요함이 마을 전체를 휘감는다. 그러다 비행기가 그냥 지나쳐 가버리면 다행이지만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이 다시 방향을 틀어 되돌아오는 날에는 온 마을은 아비규환이 된다. 여인들과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 울음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을 향해 무조건 달려야 하고 폭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소리만을 들으며 꼼짝하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한다. 이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자매나 자식들 또는 부모를 잃었기에 그놈의 소리를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고 그와 비슷한 일반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안절부절 못하며 몹시 불안해하는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비행기 소리가 날 때마다 이곳 사람들 속에 잠재해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공포는 인간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어 예상 밖의 이상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토마스라는 한 인도 신부님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10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떨어졌던 폭탄의 충격으로 비행기 소리만 나면 스스로는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사목을 못한 채 결국은 다시 케냐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곳 사람들의 이런 엄청난 아픔을 위로라도 하듯 도우미신 마리아의 도움이 역사한 사건이 이곳 톤지에서 일어났다. 2001년 5월 24일, 도우미신 마리아 대축일이었다. 그해 처음으로 준비한 성모상의 행렬이 있었던 날이었다. 모든 신자들은 아름다운 들꽃으로 장식된 성모 마리아상을 모시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행렬을 벌이고 있었다. 행렬이 정확히 마을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그 무시무시한 안티노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즉시 행렬은 정지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걸음을 멈추고 그놈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다. 마을을 그냥 지나가는 듯하던 그놈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방향을 틀어 다시 마을 쪽으로 돌아왔다. 특별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고함을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을 쳐야 마땅했건만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다. 성모상을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상을 모시고 마을의 신장로 양쪽으로 갈라져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물론 성모상은 엎드릴 수가 없었다. 아니, 엎드리지 않고 당당히 서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는지도 모른다. 그날 무려 14개의 폭탄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중심부로 떨어지던 폭탄들이 마치 강한 바람에 날리듯이 이상한 힘에 의해 마을 바깥쪽으로 밀려 모두 숲속으로만 떨어졌던 것이다. 이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분명히 도우미신 마리아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행렬을 계속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매년 5월 24일 도우미신 마리아 축제 행렬이 마을 전체의 큰 행사가 되어버렸다.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성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성모님을 빼놓고는 수단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곳의 어려움과 이곳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이 성모님께서 이곳을 더더욱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사랑을 알기라도 하듯 매일 저녁 6시경 오라토리오의 놀이가 끝나면 어김없이 망고나무 밑으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든다.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기 위해서다. 아름다운 석양의 붉은 빛과 함께 망고나무 가지에 놓인 작은 성모상을 바라보며 묵주기도를 바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악 때문에 받는 성모님의 고통에 조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도 성모님의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도움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20여 년 전 군의관 생활을 마친 후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의사를 만들기 위해 밤 늦게까지 바느질을 해가며 희생으로 뒷바라지하신 홀어머니께 조그마한 보답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신부가 되겠노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미안해 망설이고 있을 때도 그랬고 그것도 모자라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중인 나라 수단으로 가겠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차마 꺼낼 수가 없어 망설이고 있을 때도 성모님은 너무나도 오묘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해 주셨다. 지난날 나 자신이 이곳 남부 수단으로 오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은 바로 성모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친구처럼 엄마처럼 편한 성모님이라고 부른다면 건방지다고 나무라실까? 나무라셔도 좋다. 조용히 뒤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며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도와주시는 어머니. 그것도 혹시 드러나게 될까 싶어 조심조심 도와주시는 배려 깊고 자상한 어머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성모님이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어떡하겠는가. 그러나 정말 편한 친구는 될 수 없는 분이신가 보다. 당신 피눈물의 고통은 뒤로 숨긴 채 그토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짠한 마음이 가시지 않으니 말이다. 에필로그. 이 책을 기획하면서 이태석 신부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당시 이 신부는 휴가 중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서울 대림동 수도원에서 만난 그는 눈에 띌 정도로 준 체중에 얼굴은 흑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 깊숙이 초록색 비닐을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암투병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무척 밝았습니다. 특히 수단에서 찍은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할 때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폐허 위에 학교를 짓던 일, 35인조 브라스밴드를 만들어 대통령 환영 행사에 참석했던 일, 설사병이 돌아 병원 마당 가득 환자가 몰리자 학생들을 교육시켜 부족한 일손을 채웠던 일, 끝없이 펼쳐지는 그의 이야기에는 톤지의 아이들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한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사제라는 신분을 넘어서 그곳 가난한 이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 열정적으로 살아온 그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왔습니다. 대화 도중 그에게 책 안에 암 투병 중이라는 이야기를 넣자고 했습니다. 순간 굳어진 그의 표정에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신부는 무엇보다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신부에게는 늘 못다한 숙제처럼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홀로 삭바느질을 하며 10남매를 키우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의 길을 버리고 사제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에도, 사제가 되어 먼 이국 땅 아프리카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에도 말없이 눈물로 허락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의 암투병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신부에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태석 신부는 어머니에게만큼은 자신의 병이 다 완쾌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추억처럼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9년 5월 말, 친구가 되어주실래요가 출간되면서 이 신부와 전화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톤지에서 진행하다 멈춘 일들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병을 고통의 특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고 하면서 어서 빨리 톤주로 돌아가고 싶은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이태석 신부는 힘든 투병 생활 끝에 2010년 1월 14일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1월 16일 살레시호의 관구간 7층 성당에서 거행된 이태석 신부의 장례미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1,500여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날 이 신부의 유해가 안장된 곳은 전남 담양 천주교 묘역 내 살레시호회 성직자 묘지였습니다. KBS 스페셜 제작팀이 이태석 신부의 활동과 살아온 삶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하기 위해 수단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이 신부의 선종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휴먼 다큐 울지마 톤지는 2010년 4월 11일에 방영되었고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영 이후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기리며 수단 어린이들을 돕겠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톤지에 직접 가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이들과 이 신부처럼 본격적인 의료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사 지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2010년 9월 9일 울지마 톤지가 극장판으로 만들어져 개봉되면서 이태석 신부의 삶이 세상 더 많은 이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나마
보고 싶었던 그의 생전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았던 이태석 신부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가슴 깊이 오열하는 톤즈 아이들 앞에서 어느 누가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눈물은 우리가 이 지상의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 가장 가난한 곳에서 모든 것을 바치며 불꽃처럼 살았던 이태석 신부.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책, 친구가 되어주실래요는 어쩌면 그가 평생 품어왔고 이 세상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소망이자 남기고 싶은 유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이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달라는 그의 간절한 부탁 말입니다. 사랑만이 희망임을 삶으로 보여주고 떠난 그의 아름다운 영혼이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합니다.